풍아 안녕하세요. 컴퓨터 팬더입니다. 오늘 제가 송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 막국수 진짜 맛있는 곳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식당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육회 비빔 막국수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으려고 갈비만두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여기 물이랑 따뜻한 온육수 있거든요. 셀프입니다. 이 온육수. 여기 진짜 온육수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추. 여기 미랑 육회 막국수가 논현동에도 있고 여기 송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가셔서 드셔도 돼요. 둘 다 맛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먹은 비빔막국수 중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문을 하면 면을 뽑기 때문에요. 조금의 조리 시간은 필요합니다. 기본은 심플합니다. 이거 냉면 무김치. 그리고 만두 찍어 먹을 간장. 아버지 이거 비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자르면 한 번 되지 두 번만 자르세요. 예, 너무 많이 자르면 젓가락질 안 돼요. 예. 육회 막수 나왔고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국수 비빔밥이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딱 해. 이렇게. 여기도 괜찮네. 계란 피부로. 예, 앞에. 추가 갈비만두 나왔고요. 5개에 4,000원입니다. 그냥 다 아는 갈비만두 그 맛입니다. 맛있죠? 많이 드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막국수 다 먹고 비벼먹는 추가 비빔밥이거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김가루랑 밥이랑 양념장이랑 다진 고기 그리고 깨소금까지 올라가서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꼭 비벼 드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계란부터. 국내산 육회. 괜찮아요? 많이 드셔. 천천히. 그리고 맵진 않아요. 매운맛은 덜하고 살짝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만두 드셔보세요. 근데 여기다 놓을게. 갈비 만두. 갈비 만두 그냥 갈비 만두. 맛있어요. 막국수. 뭔가 맛이 되게 자극적이진 않은데 이게 계속 생각나고 계속 땡겨요. 육회까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막국수가 적은 양 아니거든요. 그래도 살짝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비빔밥을 시켜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밥 비벼먹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벼먹으면 압니다. 양념이 다 드셨어?
이렇게 비벼서. 아버지 밥은 안 드시죠? 밥 둘이 하나 시켜서 밥만 넣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밀가루 때문에 고소하고 다진 고기가 들어가서 씹히는 식감도 좋아요. 아, 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 맛있죠? 저는 이것도 제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먹고 온육수 있잖아요. 온육수 여기다 이렇게 섞어서 먹습니다. 또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아, 잘 드신다. 아버지 잘 드셔서 기분이 좋네요. 막국수 면은 괜찮죠? 아빠 한 그릇 진짜 뚝딱 비웠네. 진짜 최근에 먹은 국수 중에 제일 잘 깔끔하게 잘 드셨네. 아, 막국수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송도에 위치한 미랑 육회 막국수 송도점에서 육회 막국수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막국수 생각나시거나 막국수 좋아하시면 이쪽 송도 쪽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빠.